광주 MBC 뉴스 투데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대학교 총장을 지낸 양형일 후보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양 후보께서는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이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신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원래 교육계가 제 본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년간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지냈습니다. 정치권에 잠시 있다가 교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할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로부터 꾸준히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계의 실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로부터 수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제가 나서서 광주 교육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저 양 후보께서는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에 교육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놓고 보통 교육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 철학과 교육 행정을 가지고 교육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죠. 인근만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 그리고 전남북 모두 다 대학계 출신 인사들이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육 철학과 교육 행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저의 정치적 경험을 놓고 이런저런 시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선거에 의해서 교육감이 선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기능은 이제는 정치적 역량 없이는 제대로 된 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만 보더라도 광주가 지난 3년 동안 대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003억이라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무능 탓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대형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실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하겠죠? 대형 참사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참사가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 문제는 학교 안의 안전과 학교 밖의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비단 시설에 의한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따나 폭력, 그리고 유해한 급식, 또 비위생적인 화장실의 문제,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학생들에게 유해한 이런저런 시설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법규를 검토해서 정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 교육 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광주 교육이 실력과 인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봐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교육의 기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업이고 교실에서의 수업 분위기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가장 가깝게 지식을 교류하고 인격을 탐구하는 장이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 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장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폭넓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학생에 대한 지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실력과 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